네, 혹시 팔꿈치 피아니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소녀가 이 피아노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었는데요. 어느덧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격려의 말을 건네듯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는 선율. 팔꿈치로 두드리는 한음한음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팔꿈치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에게는 오늘이 더욱 특별합니다. 어엿한 대학생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에 당당히 차석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뒤 5살 때 운명처럼 만났던 피아노. 예술고에 진학하고 싶어 고향인 영덕에서 대전까지 주말마다 오가며 레슨을 받았던 일. 팔꿈치로 치는 연습을 할수록 허리가 틀어져 아팠던 일.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도 혜연 양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막 멋있는 곡 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치고 싶은 곡을 칠 수 없으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익스프레션이 많은 아이는 아닌데 음악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감정들을 나타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특별한 거는 무대 위에서 혜연이가 가장 잘해요. 꿈 많은 20살. 하고 싶은 걸 꼽을 때는 영락없는 새내기입니다. OT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가서 친구들 사귀고 놀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만큼은 명확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작곡이나 편곡도 배워서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저만의 곡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달라서 특별한 연주를 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혜연 양. 건반 위에 두드림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